청첩장. 어머니 이거 놔둘 테니까. 진짜 꽃을 말리는 거거든요. 아, 청첩장도 너무 예쁘네요. 청첩장의 앞에도 꽃을 한 이유가 또 아내도 좋아하지만 할머니도 좋아해서 이렇게 네. 꽃이 있는 꽃이 곳이, 이렇게 네. 있네요. 아, 이게 직접 내가 싼 거야? 아이고 이거 며느리 손주 며느리가 저한테도 안 해준 김밥을 할머니 드리려고 이거 그리고 할머니 좋아하는 떡도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. 예전에 오빠가 소풍이었다 그랬나?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? 아예 높은 산은 아니지만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? 좀 하여튼 또 비가 있는 산에 이제 우리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은 다 엄마가 오셔갖고 나중에 도시락 김밥 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한 2, 30분 지나서 약간 쩔뚝거리면 한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수술 하셔갖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막 오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할머니가 없는 게 싫었나 봐. 다들 엄마인데. 그럴 수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그렇죠, 뭐.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냥 내려가요. 할머니 가요. 막 내가 그랬어.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내려갔는데 한참 있다가 내려갔죠, 우리는. 무슨 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딱 갔더니 할머니가 우셨나 봐. 눈이 양쪽 눈이 완전 이렇게 부으셔갖고 있는데 안 우신 척 나한테는 했지.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를 손자지만 자식처럼 키우셨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우셨던 거지.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그냥 평생 좀 죄송스러운 아 평생 기억이 남더라고 저게. 그치 미안하고 막. 그래서 내가 오빠 대신해서 싸웠어.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처럼 샀네 또. 그래도 뜻깊다. 처음 왔는데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. 할머니가 항상 TV에서 내가 막 웃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뭐 보이시나 봐.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할머니가 전화가 오셔. 힘든데 아닌 척 하는 것 같다고. 근데 진짜 할머니 말이 맞아. 내가 그럴 때였어. 고민 많을 때 약간 더 그런 거 있잖아. 사람들이 더 힘내려고 오바도 하게 되고. 어떻게 내 눈만 봐도 딱 아시나 봐. 아셨을 것 같아.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맴도네.